네, 네온테크를 집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엄청난 급등력을 내고 네. 있는데 이유를 좀 풀어드려야겠죠? 뭐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UAM에 대해서 조금 현 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밀겠다라고 네.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우리 거기 관련해서 50억 달러 더 투자하겠다 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관련 종목들이 사실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능호흡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뭐 정유선 부회장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여기 이제 숫자도 조금 많이 지켰잖아요. 미국에다 5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UAM뿐만은 아니지만 예. 뭐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야를 협력을 하는 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매기가 많이 쏠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네, 다만 사실 지금 매수해도 될까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올랐다고 보시나요?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세부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25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핵심 기술에 대한 개발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착륙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있어야 되고요. 법률적인 부분도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그래도 30% 이상은 충분히 성장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현재 전기차 시장이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20%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에 비하면 한 1.5배 정도가 높은 숫자니까 사실은 뭐 향후에 대한 성장성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사실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 기술에 대비하자라고 하면 거의 한 60, 70% 수준밖에 아직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여러 개 업체들이 많아요. 뭐 기체 부품, 기체 소재, 뭐 추진 동력, 통신 장비 여러 개가 많은데 특히 이제 기체 부품 같은 경우에 네온테크도 그렇고 베셀도 그렇고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많이 찍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도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